세일. 올영 세일 추천템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요즘 써봤던 제품들 중에 좋았던 제품들만 알짜배기로 빠르게 퀵퀵하게 추천해드릴게요. 자, 먼저 스킨케어 쪽을 짚고 넘어가자면 비플레인 녹두모공 타이트업 세럼. 이거는 그냥 이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시피 모공 타이트업 세럼, 모공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세럼인데요. 특히나 모공 쿨링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제품이에요. 모공 쿨링이 모공 관리에 어떻게 왜 중요하냐. 일단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피지와 유분 분비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모공이 넓어지고 처지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즉 모공 관리 첫 단계는 일단 모공이 생기지 않게 예방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열감을 낮춰주는 게 모공 관리의 첫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형이 굉장히 가벼워요. 수분 젤 세럼 같은 느낌인데 얘가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최대 -8.3도나 감소시켜주는 확실한 모공 쿨링 효과가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 완료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피부에 바르면 굉장히 산뜻하고 열감 없이 부드럽게 약간 피부가 진정되는 게 느껴지는 세럼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거 올리브영에서 1+1으로 행사하고 있으니까 모공 관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 다음에 달바 화이트 트러플 세럼 앤 크림 모델링 마스크.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여러분, 달바에서 모델링 팩이 나왔어요. 제가 달바 스킨케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장 유명한 미스트도 미스트지만 오일 베이스하고 수분 베이스 크림 나눠져 있는 그 반반 크림도 한번 좋다고 추천해드린 적 있었고, 제 정말 인생템 없어서든 절대 못 사는 인생템 중 하나인 달바 수면 팩도 제가 관리 루틴 영상에서 좋다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달바에서 모델링 팩이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트라이를 안 해볼 수가 없었죠. 이 모델링 팩이 정말 특이한 게 보통 모델링 팩은 가루를 부어가지고 물로 농도 조절을 한 다음에 피부에 얹어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물 조절이 전혀 필요 없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구성이 일제, 이제. 그래서 이 일제와 이제를 섞어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염색약? 우리 왜 올리브영에서 염색약 같은 거 셀프로 하려고 사면 이렇게 일제랑 이제 섞어 쓰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물 조절이 따로 필요 없이 일제와 이제만 섞어주면 준비 끝 완료입니다. 이제는 약간 좀 세럼 제형, 좀 묽고 일제는 약간 좀 크림 같은 얘가 진짜 모델링 팩 같은 그런 느낌을 내주는 게 일제거든요. 일제는 막 무슨 커스터드 크림처럼 생겼어요. 색깔 너무 노랗고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막 모델링 팩 가루 날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물 조절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두 개 섞어준 다음에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델링 팩 하면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이고 있는데 얘는 기본 권장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에요. 근데 진짜 얘가 사실 일반 그런 뭐 진정용이라고 할까? 그런 모델링 팩들이랑은 정말 사뭇 다른 게 오랜 시간 붙이고 떼어내잖아요. 진짜 피부에 보습감이 대박입니다. 어느 모델링 팩보다 가장 마무리 단계에 쓰기 좋은 느낌? 일반 모델링 팩은 살짝 좀 클레이와 실리콘 같은 느낌이 사이였다면 얘는 온전히 완전 말랑말랑한 고무 실리콘 느낌? 그래서 떼어내는 것도 되게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쫙 떼어줘요. 약간 젤리 떼듯이. 진짜 얘를 떼어주고 나면 진짜 뭔 크림 듬뿍 바른 것처럼 그 촉촉감이 너무나도 좋아서 진짜 피부에 수분감 제대로 채워주고 싶을 때 이 모델링 팩 정말 강추입니다. 달바 신상 아주 잘 뽑았어요. 이 제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이미 드렸는데 한율의 어린 쑥 수분 진정 크림. 아, 이 수분 크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왜 안 사고 뭐 하세요? 좀 당장 사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미 제 친구들한테 잔뜩 영업을 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이 안에 쑥 플러스 시카, 쑥과 시카를 함께 배합시킨 쑥시카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부 진정에 정말 좋아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콜라보 패키징으로 나온 애도 있고 거품도 있고 기분 내키는 대로 번갈아가며 써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짧게 가는 거니까 막 마스크팩이나 이런 걸 바리바리 챙겨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조금 피부가 약간 상태가 살짝 안 좋아서 뭔가 피부에 살짝 하나둘씩 올라올랑 말랑말랑 하는 그럴 때 마스크팩을 다 해줘야되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대신 이 쑥시카 크림을 정말 듬뿍 얹고 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트러블들이 말끔하게 쏙 들어간 거예요. 진정하는데 좋고 마무리도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수분감만 남는 느낌이어서 진정 보습 둘 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강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요즘 정말 필요한 필수템 중 하나인데요.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라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 제가 스킨천사 스킨케어 제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선크림 제품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일단 펌프 형식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짝이 굉장히 편하고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화달목 선크림으로도 좋아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딱 적당하고 이 안에 히알루론산과 시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랑 시카의 황금 배합이 좀 건조해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도 있고 동시에 자외선 차단까지 되니까 완전 좋은 거죠. 여름에 쓰기도 너무 사용감도 괜찮고 끈적이지 않고 근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선크림 특유의 꼬리한 냄새가 있어요. 그게 안 나서도 정말 좋습니다. 이게 올리브영 글로벌 전체
업체에서 카테고리 1위 제품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히려 스킨천사 선크림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국내에는 막 그렇게까지 많이 안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사용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스킨천사를 덤으로 해서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죠.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라이트 클렌징 오일. 이 클렌징도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 많은 제품.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얘 특징이 굉장히 오일이 꾸덕하지 않고 살짝 워터리한 물 제형의 오일이에요. 그래서 롤링하기가 굉장히 간편한데 얘도 안에 센테라 성분이 들어있어서 클렌징하면서 동시에 진정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세정력도 굉장히 괜찮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클렌징 오일 잘 쓰고 있다고 만든 쇼츠 영상도 있는데 그거 참고해주시면 까봉. 다음엔 르엘 뉴트젠 탈모 증상 전문 케어 샴푸. 이 샴푸도 제가 이미 이전에 추천을 해드렸었던 제품인데 여성 전용 탈모 샴푸거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기도 하고 헤어스타일링도 정말 자주 하다 보니까 펌 드라이하면서 머리 많이 빠지고 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꽉 묶고 다녀도 머리카락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한 여성 탈모 증상들에 아주 적합하게 딱 맞게 나온 샴푸. 넓어지는 가르마라든지 헤어라인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든지 모발이 가늘고 좀 힘이 없다든지 하는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고 더자극이고 약산성이고 게다가 비건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으시고 여성 탈모 증상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엄마한테 선물을 해드렸는데 정말 조금만 짜도 거품이 완전 풍성하게 나오는데 확실히 이 샴푸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증상이 완화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향도 프루티 시원한 향이라 진짜 쓰기 딱 좋아요. 다음은 또 헤어 제품인데요. 롱테이크 샌달로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너무 많이 써서 꼬재재해지긴 했는데 얘도 이미 제가 영상에서 한번 쓴 적이 있는 제품인데 와 진짜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샌달로드고 무화과 향도 있는데 이게 정말 우디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하실 그런 향이거든요. 우디한 머스크 향인데 이 트리트먼트를 해주잖아요. 진짜 그 향이 하루 종일 가요. 언제 친구들이 한번 제 머리 냄새 맡고 너 머리 냄새 너무 좋다. 뭐야 이거 도대체 뭘 쓴 거야 물어본 적 있거든요. 바로 요거였습니다. 롱테이크 샌달우드. 향도 향이지만 정말 머릿결 부드럽게 코팅돼서 찰랑찰랑해 보이는 효과도 아주 굿이고 쓰고 난 머릿결도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아주 아주 강추입니다. 요번엔 색조 제품인데요. 피 멜로우 듀얼 블러셔들. 사실 피 하면 요 푸딩팟들이 조금 핫하잖아요. 저도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데 푸딩팟. 다 쓰지도 못할 건데 너무 많죠. 아무튼 푸딩팟도 푸딩팟이지만 요 듀얼 블러셔들도 진짜 예쁘거든요. 전 사실 조금 더 손이 가는 건 요 듀얼 블러셔들인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컬러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금 더 라이트하고 내추럴하게 쓸 수 있는 컬러, 그 다음에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컬러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고요. 푸딩팟과 비교를 했을 때 푸딩팟이 조금 더 포슬포슬한 이런 밤 제형이라고 한다면 살짝 블러리 된 듯한 이런 뭔가 구름 같은 벨벳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듀얼 블러셔들은 조금 더 흐리멍텅한 그런 수채화 같은 느낌? 약간 좀 흰기 섞은 듯한 구름 같은 느낌이에요. 이 듀얼 블러셔들이 그 리뉴얼 전에 이 피 브랜드 리뉴얼 하기 전 이 블러셔 좋아하던 분들도 많았잖아요. 이거와 굉장히 흡사한 제형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약간 리뉴얼해서 재출시한 느낌이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어요. 훨씬 더 블렌딩이 뭔가 잘 되고 발색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좀 더 연한 컬러 바탕으로 깔고 포인트로 좀 더 진한 컬러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냥 가볍게 톡톡 누르기만 해줘도 별다른 노력 없이 톡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이미 약간 볼에서 약간 번진 듯이 연출이 되거든요. 블렌딩이 정말 쉬워서 수채화 같은 그런 상큼하고 앙큼한 블러셔 표현이 별다른 노력 없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월량 세일 추천템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알찬 쇼핑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요. 그럼 안녕.